Adventures in Stereo. Listen.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옆에 이런 친구가 함께라면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수로도 연기자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무대를 즐길 줄 아는 그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쁜 배우. 영화 I Will Song의 주인공 함은정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러브나인의 초대석은요, 바로 이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걸그룹 티아라부터 드라마, 영화, 연극까지 못하는 게 없는 러블리한 가수 겸 배우 함은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은정입니다. 여러분 안녕. 아니, 아까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네.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네. 저 솔로 활동할 때 이제 티아라 네. 활동할 때 봤었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이랑. 전 그래도 조금은 늙었겠지 이러고 왔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에? 아니에요. 아, 대체 비결이 뭡니까? 아마 머리 스타일이 같아서 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스타일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에요. 진짜 뭐 먹고 살아요? 밥 먹죠. 밥이요? 똑같이? 네. 우리랑 똑같이 밥 아유. 반찬? 아유, 오늘 샵을 갔다 와서 그렇지 비슷해요. 그래요? 네. 어,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예전부터 예뻐가지고 제가 많이 예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말은 못했지만. 저도 예쁜 여자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인사를 드려야지. 죄송해요. 네. 자, 그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함은정입니다. 라디오는 한 6년? 5, 6년 만에 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또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설렙니다. 아, 처음에 딱 들어오셨는데요. 카메라 보시더니 너무 신기해하시고 네. 이런 분위기가 또 좋다고. 아, 예. 그리고 오랜만에 라디오인데 또 저희 러브나인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네, 저도요. 지금요,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도현님께서 우와, 여신 강림하셨다. 7724님, 저 함은정 씨 몇 년 전 인수 데뷔역으로 나올 때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때부터 팬이에요. 물론 티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가워서 막 얘기하네요. 왜요? 아, 그걸 기억해 주시는구나. 아, 그때 사극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네.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많이 후회가 남는 연기였어서 전 저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좀 네. 약간 부끄럽긴 한데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일단 지금 일일 드라마 출연 중이시죠? 네. 어떤 드라마 보시나요? 아, 홍보해도 돼요? 그럼요. 네. KBS 1TV 저녁 8시 30분 네. 속아도 꿈결이라는 드라마고요. 네네. 네, 지금 50회차가 넘었고요. 아. 네. 저도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온에어로 보고 들어왔어요. 오. 네, 딱 9시까지 하는 거라서. 네. 본인이 이렇게 네. 연기하는 거를 보면 어때요? 네. 사실 그 드라마 촬영 끝나고 매니저님이 찍어주신 모니터를 보고 한 번 더 보는 거라 네. 네. 그냥 네, 잘한 거 못한 거 가리면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뭔가 숙제 검사하듯이 스스로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 예전에 드라마 처음 했을 때요. 네, 제 방문 뒤에 숨어서 봤어요. 오글거려가지고. 아, 네, 저도 처음에는 네, 인형도 끌어안고 막 이불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좀 냉철히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유, 토닥토닥 네.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 유도관 사범역이잖아요. 네. 실제로 유도도 좀 배웠었나요? 네. 그 유도하는 장면 나올 때 그 전에 가서 미리 유도를 좀 배우고 그래서 뭐 몇 개월 동안 길게 배운 건 아니고요. 네. 그 동작을 저희 안무 배우듯이 예, 가서 네, 배웠어요. 맞아요. 아이돌 출신들이요. 몸을 잘 쓰기 쓰죠. 때문에 네네. 이런 거 할 때 잘해 보여요. 맞아요. 티도 안 나요. 맞습니다. 네. 우리 황윤우님께서요. 저희 첫사랑 같은 아이돌이자 찐 러버. 티아라의 멤버 은정 누나가 나온다는 소식에 저 멀리 울산에서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함은정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네, 와! 지금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요. 아마 제 뒤에 걸려있는 포스터가 보이실 거예요. 와, 포스터부터 정말 선남선녀가 뭔가 딱 같이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 I Will Song은요 아마 보시면 정말 토닥토닥 이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쁜 풍경도 함께 나오고요. 진짜 여행을 같이 떠나는 느낌? 네, 일단 내용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저는 한물결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물결이라는 친구는 무명 가수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자 여행을 무작정 떠나게 됐고 그 여행지에서 영화감독인 저 바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것까지 공식적인 네, 설명입니다. 아, 제가 예고편을 살짝 봤거든요. 네.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네. 네. 풍경이요. 맞아요. 우선 시각적으로 또 너무 힐링이 돼요. 맞아요. 어디서 촬영하신 거예요? 안동에서 촬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영상에서 안동이 이렇게까지 무슨 해외처럼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저도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네. 그럼 안동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찍으신 건가요? 몇 개월은 아니고요. 네. 한 달여 남짓? 한 달 남짓? 네. 아. 그래서 사실 방방곡곡 좀 돌아다니면서 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촬영하느라고 보는 그 풍경이 다였어요. 그래도 너무 좋은 장소에만 데리고 가줘서 충분히 만족은 했었던.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촬영을 하다 보면 또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어떤 게 가장 맛있었나요? 아, 안동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이런 거. 네. 네. 정말 찐으로 좋아하신다, 언니. 아, 저 진짜 맛집 여행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어떤 안동. 게 가장... 네. 안동하면 뭐 떠오르세요? 아, 안동이요? 안동 찜닭. 아, 안동 찜닭. 찜닭. 네. 정말 맛있나요? 약간 그 서울에서 먹는 찜닭도 맛있기는 한데 네. 약간 조금 더 감칠맛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왜 네. 오징어 회 같은 거 서울에서 먹는 거랑 바다 앞에 가서 먹는 다르죠. 거랑 조금 다르듯이 네. 그게 무슨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찜닭이 확실히 다르게 맛있고요. 간고등어도 유명하고요. 간고등어. 안동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진짜 한 박스 사왔고 안동 소주도 사왔고요. 저도 먹을 거 좋아해서. 네. 야, 정말 좋으셨겠네요. 네.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네. 촬영도 즐겁게 하시고. 네. 맞아요. 그 영화 출연진들 보니까요. 다들 비슷한 또래던데. 맞아요. 촬영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네. 촬영하면서는 오히려 빨리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허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떨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이 네. 그냥 며칠 이내로 바로 무장해제 된 것 같아요. 네. 잘 맞으셨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약간 정말 다른 지역에 같이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한옥에서 스테이를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여행 네. 같은. 또 이렇게 친하게 찍으면 영화도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감면의 러브나인. 오늘은요. 가수이자 배우인 함은정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5792님께서요. 와, 아이윌송 7월 1일에 개봉한다네요. 우리 회사 썸녀와 보러 가자고 용기 내볼까요? 남자끼리보단 연인끼리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은정 씨 맞나요? 그럼요. 이거 보시고 안동 갈까? 안동 한번 안동 찜닭 먹으러 가볼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와, 꼭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08님이요. 꼭 보러 갈게요. 천만 관객 가자. 그중 제가 10번은 책임지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좋습니다. 자, 그럼요. 노래 한 곡 네. 함께 들어볼 텐데요. 신청곡이 있었죠. 네.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라는 곡을 네. 시청해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 나미 선배님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티아라가 빙글빙글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 많은데 사실 이 노래는 유튜브로도 듣고도 너무 반한 노래이기도 하고 가사가 네. 너무 좋고 약간 한국 시티팝? 시티팝 네, 이라는 노래로 제가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너무 반해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와, 함께 네. 반해볼게요. 네. 반해볼까요? 네.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함께 들으셨습니다. 좋죠, 좋죠. 너무 좋아요. 황정 씨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네요. 네. 애정 듬뿍 담겨서. 네, 세련된 노래.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감면의 러브나인 오늘 특별 초대석 함은정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요. 함은정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함은정 씨를 직접 본 목격담 또는 함은정 씨 하면 생각나는 추억들까지 다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 특별히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아이윌송 영화 예고편 보면요. 함은정 씨가 버스킹 공연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아,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조명이 화려하고 화려한 조명과 단이 있는 무대에서 약간 무대를 맞네요. 네, 하던 게 익숙해서인지 그 약간 좀 가까운 데서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조금 쑥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촬영이어도.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마음을 사는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그래요. 그렇죠. 그분들 마음이 딱 뭔가 함께 되는 느낌이 딱 네. 느껴져요. 얼굴과 표정 그 눈빛을 봤을 때 지금 좋아한다. 아니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사실 무대에 서면 조명 때문에 얼굴까지는 모르고 그쵸. 함성이나 소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뭔가 더 생동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되게. 그래요? 네. 가수로서 직접 노래하고 춤추는 거랑 가수인 역할 하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았어요? 달라요. 저는 감사하게도 가수인 역을 좀 자주 맡게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르죠. 이게 그 역할으로서 가수인 거랑 네. 저라는 사람이 가수인 거랑은 아예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재밌어요.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내가 부르는 것과 그 친구가 부르는 거는 조금 다르게 보이고 싶다라는 네, 욕심이 있어서 물론 그래요? 크게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역할과 저는 다른 인격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스스로 즐기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함은정 씨가 네. 버스킹 공연을 갔다 하면 만약에 네. 어떤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일단 티아라 노래 해야죠. 아, 그래요? 혼자? 네. 네. 그 어쿠스틱 버전으로 일단 바꿔서 혼자 해보고. 일단 저도 끌어야죠. 사람을 끌고. 사람을 끌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노래들을. 근데 사실 저는 발라드를 많이 좋아하고요. 네. 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솔로곡을 낼 때마다 약간 조용한 노래들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요. 네. 저도 그래요. 저는 댄스 가수를 했지만. 늘 노래방 가면 발라드만 불렀어요. 언니는 그 발라드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댄스가들이 가수들이 그 발라드에 대한 뭔가 그 로망이 있나 봐요. 그런가? 하고 싶은. 맞아요. 그래서 솔로 할 때 발라드로 나오긴 했었죠. 네. 그리고 다시 댄스로 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버스킹맨 발라드고 네. 저희 또 무대수라면 또 춤추는 노래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았어요. 네. 우리 6060님께서요. 지금 네. 얘기 듣고 영화 예고편 찾아보고 왔어요. 여행도 못 가는 요즘 아이윌송 영화 보면서 대신 힐링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잘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저희 감면의 러브나인이 힐링 네. 타임이거든요. 제가 말은 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아니 정말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라도 네네. 집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제 영화도 사실 여행 못 가시는 분들이 보시고 조금 마음이 좀 달래지셨으면 예, 딱이죠, 하는 딱. 네. 왜냐면 여름 휴가 못 가잖아요. 그렇죠. 7월 1일 날 딱 더울 때 이거 보면서 시원하게 힐링하고 가슴도 몽글몽글몽글 하고 가슴만 몽글몽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는 가을이라서 여름에 옷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가을의 느낌으로 시원하겠네요. 네, 시원한 영화관에서 여행하는 네.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럼요. 함은정 신청곡 또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조슈아 레드먼과 브래드 멀다우의 Always August. 네, 가을이라. 아,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좋은 밤 편안하게
있었나요? 모두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감미안의 Love Night. 감미안의 Love Night 2부가 시작됐고요. 영화 I Will Song의 주연 배우 함은정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정 씨가 저희 로고송이 너무 좋다고. 네, 이거 어디서 들어요? 러브나인 틀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노래. 맞아요. 저희 2부 시작되기 전에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떠서 드려야 되나? 아니, 제가 듣겠습니다. 네네. 네. 아, 은정 씨와 또 제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게요. 또 걸그룹을 활동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은정 씨가 데뷔는 아역 배우로 했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티아라 때부터였죠. 네, 맞아요. 아, 데뷔가 2009년. 네, 티아라 데뷔 2009년. 그럼 가수로서 13년 중견 가수가 되었네요. 어머 벌써 그렇구나. 네. 안 세봤구나. 네, 한 11년 됐나? 이랬는데 그래요? 그러네요. 13년 맞네요. 맞아요. 시간이 훌쩍훌쩍 지납니다. 작년에 티아라로 숨든 명 콘서트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되게 사실 2, 3년 만에 무대를 하게 된 거였고요. 네. 추석 특집으로 하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벤트처럼 준비를 해보자 했는데 과연 오랜만에 하는 건데 잘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뭐 웬걸 그냥 저희 연습 몇 시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아니 몸이 너무 무섭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몸이 그냥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네. 그땐 싫었는데 맞아요. 예. 참 네, 뜻이 있는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요 10년 전 거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번 파파라치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부탁드려요. 네? 네? 다시 배워주세요. 다시 배워서 보여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정말요? 네. 어떡해. 다음에 은정 씨 나오면은 제가 준비를 했다가 전 파파라치처럼 들어올게요. 그러면. 그래요? 네. 오케이요.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좋습니다. 네. 네, 티아라 멤버들도요. 네.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씩 만나면 정말 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매 같다라는 네.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독립해서 막 살다가 한 이제 큰 집에 모였을 때의 자매 같은 느낌이에요. 딱 모이면 명절에 친척들 모이는 것처럼 네, 그냥 정말 스스럼 없이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원하고 이런 걸 너무 알다 보니까 그쵸. 이거는 좀 확실히 특별한 관계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 네. 그럼 혹시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모니터도 조금 해주고 그러나요? 아유, 뭐 가족끼리 뭘 그래요? 아, 근데 보면, 나오더라? 나온다? 뭐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막 열심히 앉아가지고 막 이 모니터를 내가 다 해줘야지 막 너가 이러진 않죠. 머리가 이게 좀 이상했어. 이렇게까지 안 해주고. 네, 근데 그게 한 숙소에서 살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지금 그럴 때는 네, 얘기하게 되고. 따로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요. 진짜 티아라가요. 히트곡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히트곡 부자. 아니, 그렇게 또 애교 있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그럼 저도 이렇게 히트곡들이 롤리폴리, 네. 러비더비, 보피보피, 네. 너 때문에 미쳐, 빙글빙글도 있고요. 네. 어떤 곡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도 이 노래가 우리한테 진짜 좋았다. 최고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롤리폴리요. 롤리폴리. 네. 그게 사실 그 컨셉도 좋긴 한데 네. 노래 자체가 반주가 너무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저는 이 박자 미쳤다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요? 너무 예,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왜 신청곡은 너 때문에 미쳐를 선택하셨죠? 이거는 또 좋아하는 거랑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또 달라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 노래가 다 대부분 네. 그 인스트라 그러죠. 그것만 들었을 때 되게 다른 곡처럼 느껴지는 매력이 있어요. 그 야야야라고 지금은 되게 웃긴 컨셉으로 알고 계신 그 노래도 네.
그 인스트만 들으면 완전 다른 세련된 노래고요. 저희 오. 모든 노래들이 그 반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너 때문에 미쳐도 잘 들어보시면 네. 물론 지금 트렌드가 아닌 기계음이 좀 많습니다만 네. 네. 그 세련된 그 비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아. 네, 이건 좀 다크한 분위기? 그렇다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티어라의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데요. 오랜만에 들어도. 그쵸. 아이 귀여워요. 자 함은정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공통점을 네. 그렇게 찾고 싶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네. 은정 씨도 연극 무대에 섰던 적이 있어요. 아 네. 작년에. 어떤 작품이었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이라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네. 연극도 처음인데 큰 무대를 또 하는 거가 굉장히 네,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네, 거기서 또 코제트 역을. 네.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허벌판에 던져지는 느낌 아시죠? 그 무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실생활 이렇게 뭐가 있는 데서 연기를 하는 거를 미디어 연기에 익숙해져 네. 있다가 상상력 과 함께 연기하는 곳에 가니까 진짜 내던지는 느낌이 났었고 그리고 네. 사실 제가 호흡 뭐 한숨을 앞에 쉬냐 뒤에 쉬냐에 따라서 관객분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를 배우게 돼서 네.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연극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더블이라는 거를 영화나 드라마에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내가 맡은 역할이 그냥 나만 했었 던 거가 남이 할 수도 있고 똑같이 네. 말하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더 공부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배웠던 작품이에요. 그래요. 네. 같은 대사를 매번 반복하지만 어느 다르죠. 날은 또 다르고 네. 그거에 대한 매력이 저는 정말 무대의 매력이 좋거든요. 진짜 또 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관객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그 날에 네. 연극이 달라지고 하니까 맞아요.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냥 연기자시네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완전 연기자. 그렇다면요, 또 도전해보고 싶은 뭐 장르 있어요? 아니면 역할도 좋고. 사실 그 연극을 보시고 뮤지컬 하는 제작사 측에서 연락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네. 드라마랑 그리고 또 코로나 또 겹치고 이래서 못했었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뮤지컬 네, 뮤지컬 무대에 서 있는 은정 씨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연극과는 다르게 네, 또 그 감정을 또 노래로 풀다 보면 네. 가수분들이 잘해요. 그런 걸 또. 오히려 노래로 푸는 게 친절한 도구가 있다 보니까 연기를 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요.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기 욕심도 많으시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요. 네. 러브나인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질문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박수영님께서요. 단발병 유발자 은정씨. 저 은정씨 때문에 내일 미용실 가야겠네요. 은정씨도 본인이 단발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네. 아 그런데요 저는 그냥 단발보다는 약간 비대칭 단발이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 비대칭 단발이 뭐죠? 약간의 6대4로 볼륨이 약간 이쪽이 더 살아있는 단발입니다. 아~ 5대5로 똑 단발이 아니고요. 네. 네, 살짝 볼륨감이 있는 옛날에 뭐 보브컷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아 일자로 딱 자르는 게 네, 아니라 약간 층이 네. 있네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어울리는 단발이고요. 모든 단발이 어울리진 않습니다. 아유 네. 뭐래도 예쁘죠. 얼굴이 예쁘면 다 끝난 아유. 거예요. 이하나님께서요. 은정 씨도 노래방 가면 티아라 노래 부르시나요? 노래방 애창곡은 뭔가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파트를 저 혼자 부르려면 힘들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죠? 자꾸 헤이복수를 시켜요. 근데요, 이건 5명이 부른 거라요. 그럼 누가 좀 불러주시든지. 그럼요. 혼자 부르면 네. 숨이 막힙니다. 네, 맞아요. 그럼요. 치고 들어가는 그거를 그럼요. 짜놓은 노래인데. 네, 혼자 부르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부릅니다. 시키지 마세요. 그럼 노래방 애창곡은 뭔가요? 노래방 애창곡이요? 네.
너무 오래돼서요. 노래방 간 지 오래됐죠. 네. 맞아요. 나훈아 선생님의 영영. 에? 갑자기. 아. 아니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라. 영영. 예, 옛날에 그 조기 교육이 무섭죠. 예, 맞아요. 그걸 듣고 자라서 한번 가면 꼭 불러야 될 것 같아서 불러.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냥 두루두루 잘하시네요, 노래를. 그리고 이경택님께서 이번 역할인 한 물결과 함은정의 네.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 물결이라는 인물과 저는 싱크로율이 한 45%. 45%? 반도 50%? 안 닮았네요. 네, 한 50%는 되려나? 한 반 정도? 네. 그러면 한물결 씨는 네. 어떤 성격이에요? 한물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삭히고 사람들 얘기도 더 잘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부더니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듦도 빨리 올 수 있는 친구고 그만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네. 하는 친구라면 저는 일단은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전 MBTI도 NFP예요. ENFP라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 중에 사람이에요. 와, 그렇구나. 네, 쌓아두지 뭐 않아요. 그냥 일단 얘기하고 보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밝고 솔직하고 네. 그게 딱 보이네요, 얼굴에서. 네, 근데 약간의 50%가 닮은 건 저도 뭔가 힘들거나 치유해야 될 때 저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떠날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외부 사람? 그러니까 저런 바람이라는 친구를 만나잖아요. 영화 내에서. 네. 외부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경계하는 거는 좀 비슷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연예인들은 네. 조금 경계를 하게 되는데 네. 두 분 다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지연님께서요. 쉬는 날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음악 들으면서 집콕하면서 영화 보기 궁금해요. 우왕 둘 다예요. 오. 네, 음악도 듣고 집콕, 집콕은 무조건이에요. 집순이에요? 네. 아. 근데 너무 집콕만 하진 않고 또 나갔다 와서 금방 집콕해요. 그러니까 욕심쟁인데요.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집에만 있긴 그래서 나갔는데 빨리 금방 가고 들어와요. 싶어. 집에 빨리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아. 잠깐 나가도 전 나간 거예요. 그냥 네.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도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네.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네, 바쁜 일과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은숙님. 드라마 보니 운동 엄청 잘하시던데 평소 즐겨하시는 운동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냥 모두 하시는 필라테스나 헬스 이런 거를 그냥 가서 가끔 운동하고요. 그 외에는 네. 네, 그냥 산책 정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신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필라테스를 가끔 그래도 하시는 거면 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전 숨쉬기 운동밖에 안 어머나. 해요. 어머나. 아무것도 안 해요. 언니 원래 마르신 분이구나.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몸매인 줄 알았어요. 몸이 O자가 돼가고 있는데 자 다음 질문 네. 볼게요. 송경민님께서 은정님 연기하시면서 롤모델로 삼는 배우 있나요? 롤모델 저는 사실 전에는 이렇게 특정 인물들을 정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배울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선생님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특정 인물을 할 게 아니라 그 각자 연륜이 있으신 선배님 선생님들의 연기를 봤을 때 배울 게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네, 특히 롤모델은 딱히 정해둔 거는 이제 없어요. 이제 그게 보이고 그걸 내 걸로 네, 만들 수 네, 있으면 맞아요, 야, 맞아요. 자, 최고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3680님께서요. 은정님도 화를 내실 줄 아시나요? 오늘 방송 보니까 전혀 화를 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함 은정만의 화를 다스리는 법 뭔가요? 저 화 많이 냅니다. 저 화 내고요. 이런 목소리로 화 내요? 저 화 내고요. 네. 화 다스리는 거요? 일단은 화를 내야지. 화가 나는데. 아, 근데 화 다스리는 법은 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장단점인데요. 긍정적이거든요. 단점도 되는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많이 긍정이군요. 네, 많이 긍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엎어진 거에 대해서 네.
뒤를 안 들어보는구나. 네. 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뭘 하려고 하는 게 일단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네. 감정보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화 나면 화 있는 대로 다 내고요. 어. 네. 그리고 기분을 업시키기 위한 바람을 쐬러 간다든가, 뭐 커피를 빨리 시원한 걸 마신다든가, 뭔가를 해요. 음악을 듣는다든가.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을 딱 하고. 네. 아, 근데 긍정적인 성격이요. 정말 좋거든요. 네.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이어서 되겠냐라고 하는데, 뭐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긍정적이지 않으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 맞아요. 전 그럼요. 바로 와요. 네. 맞아요. 자, 2430님께서요. 혹시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 맞추고 싶은 배우도 있나요? 남녀 상관없이. 되게 많은데? 많아요? 네. 그럼 줄줄이 말씀하셔도 돼요. 진짜요?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연기를 안 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배우님들 보면 네. 되게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남자 배우분 중에는 류준열 씨도 되게 자연스럽게 막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부부의 세계 이태호 씨로 나오셨던 박해준 선배님도 연기 사실 4등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와 진짜 수연 선생님 같다라고 느꼈었던 분이어서 그분 연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너무 많은데? 진짜 다 얘기해요? 연기 잘하는 모든 사람하고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이게 욕심이 생기면은 진짜 저도 네. 그런 무드라고 하고 싶긴 한데 그냥 학생 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학교 와가지고 다 배워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예뻐요. 자, 근데요 지금 광고를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감미연의 러브나인 특별초대석 함은정 씨와 한 시간 함께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쵸. 네, 저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 가는 것 같아요. 더 있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저. 어떡하죠? 저 뒷부분 라디오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아이 참.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기쁘게 올게요. 네, 다음에 또 은정 씨 모셔서 또 즐거운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네.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아, 잠시만요. 마지막 곡으로 은정의 네. 하늘에 외치다 띄워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영화 I Will Song 저희 7월 1일 개봉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영화관에 와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 1일 드라마 나오는 것도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러브나이트 하세요. 러브나이트 하세요. 그댄 숨결처럼